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얼마 전에 다녀온 백령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령도에 도착하여 숙소에 짐을 풀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연꽃마을이었습니다. 효녀 심청을 테마로 한 연꽃마을은 조형물의 저력과 배치까지 개인이 조성한 사유지로 6월에서 9월까지는 연꽃에 핀 연꽃을 바라보면서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힐링 공간입니다. 연꽃마을에서 커피를 마신 후 백령도 최고 관광지라고 하는 두무진으로 이동합니다. 두무진 폭우의 한가한 모습을 구경하면서 두무진으로 향합니다.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두무진이라 불리는 이곳은 멋지고 기묘한 남석들이 펼쳐져 있어 서해의 해금강이라고 불리웁니다. 약 10억 년 전에 쌓인 모래가 굳어져 퇴적암인 사암이 된 후 높은 온도 압력에 의해 변성암인 규암으로 변하면서 퇴적 당시의 퇴적 구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10억 년 전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경이로운 지역이 바로 이곳 두무진입니다. 두무진의 멋진 비경과 파도 소리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두무진 유람선을 타고 유람하면 두무진 주변의 멋진 비경을 볼 수 있었으나 두무진을 방문한 날은 아쉽게도 파도가 높아 유람선을 운행하지 않아 코끼리 바위나 장군 바위 등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없어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백령도 최고의 관광지는 두무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천안함 폭격으로 희생된 46명의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천안함 유령탑입니다. 천안함 유령탑은 2010년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침몰되어 희생된 46명의 장병들의 영혼을 달래고 추모하기 위한 유령탑입니다. 유령탑은 천안함 침몰지가 보이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명된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전선의 초계는 이제 전우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얼마 전에 천안함 유령탑을 다녀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안함 유령탑에서 헌화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화동교회는 1896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로 언덕위에 있는 교회가 멋스러우며 교회 옆에는 한국 기독교 백년사를 엿볼 수 있는 기독교 역사관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507호인 용트림 바위는 파도와 바닷바람을 이겨낸 해안 절벽의 일부가 살아남아 마치 몸을 뒤틀어 승천하는 용과 같은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트림 바위 우측으로 돌아가면 천연기념물 507호인 남포리 숲곡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92호인 콩돌해안은 백령도를 구성하는 암석들이 융화와 침식작용으로 부서진 후 파도와 바람에 힘없이 마모되어 둥글게 변한 콩돌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있는 해안입니다. 콩돌해안의 암석들은 오색 영롱한 색상으로 특이한 해안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91호인 사곳 해안은 고운 모래 입자가 쌓여 이루어진 해안으로 썰물 떼면 길이 2km, 폭 200m 넓은 백사장이 펼쳐집니다. 이곳의 모래 입자는 매우 작고 균일한 크기로 콘크리트 바닥과도 같이 단단하여 한국전쟁 당시 비상활주로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항공기의 이착륙이 이루어졌으며 공항 식별 부호가 있는 천연 비행장입니다. 심청이 몸을 던진 두무진 앞바다가 인당수로 알려져 있으며 섬 북쪽에 위치한 심청각은 심청전의 배경 무대인 연봉 바위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2층으로 된 심청각 내부에는 심청전을 재현해 놓은 인형 작품과 관련 고서 및 판소리, 영화 대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박이 물범길은 현무암과 어우러진 한이 해변길과 전박이 물범의 최대 석식지와 물범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전박이 물범 서식지이며 2014년 17회 아시안게임 마스코트로 활용되었습니다. 현재 백령도 근해에는 100마리에서 300마리의 전박이 물벽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원래들을 내려다보는 용기 원산에 자리잡은 국토 끝섬 전망대는 2013년 6월 5일에 개장하였고 북녘의 산하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끝섬 전망대입니다. 끝섬 전망대를 마지막으로 대청도와 백령도 2박 3일 일정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인천행 배에 몸을 싣습니다. 대청도와 백령도의 2박 3일 동안의 여행은 조금은 멀기도 하고 조금은 불편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대한민국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십시오.